오이시 담금 1편 마트에서 오이 50개를 사왔습니다. 천일엽 한 컵 넣고 오이를 깨끗이 상처나지 않게 씻는다. 오이를 마른 타올로 젖은 물기를 닦아준다. 화면이 누워져 버렸네요. 오이지 담금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천일 염소금 종이컵으로 10컵, 설탕 종이컵으로 10컵, 현미식초 종이컵으로 5컵, 소주 일반 소주병 반병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오이를 편편하게 깔아줍니다. 오이시 담금 소스를 뿌려줍니다. 오이시 담금 소스를 뿌려줍니다. 골고루 뿌려줍니다. 남은 오이지 소스를 모두 부어줍니다. 비닐봉지를 꼭꼭 감아서 묶어줍니다. 이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완성된 오이지 담금에 무거운 돌을 올려 눌러줍니다. 돌이 없을 때는 집에 있는 김치통에 물을 받아 올려줍니다. 물 없이 담그는 오이지 과정입니다. 후기로 잘 만들어진 오이지 모습을 올려볼게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입니다. 빵끝! 오이 절임 이틀째에 한번 뒤집어 준다. 비닐봉지가 구멍이 났는가? 오이 수분이 많이 새어나왔네요. 오이 절임 3일째 되는 날 비닐을 걷어냅니다. 오이에서 빠진 수분 절임물을 통해 절박하게 담아줍니다. 오이집 완성입니다. 완성된 오이지로